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이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검찰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더구나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어서 국민의 여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입니다.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검찰의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당부드립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똑바로 서도록 기소 수사권의 분리 등 과감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